차량이 엔진 시동도 중간에 한 번씩 꺼지고 그리고 공회전 상태에서 부조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대표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여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차량, 스타크래프트 밴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제 쉐보레 쉐비밴 차량을 스타크래프트 버전으로 개조를 한 리무진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일단 차량이 엔진 시동도 중간에 한 번씩 꺼지고 그리고 공회전 상태에서 부조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지금 이 2000년 초반대 나온 차량이라 2000년, 2001년, 뭐 2003년까지 나온 모델이에요. 90년대부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볼텍 엔진 5300cc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한번 증상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금 차량 보니까 LPG를 개조했었던 모델인데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확인했을 때는 LPG는 사용을 전혀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키를 꽂아서 방전이 됐네요. 그럼 시동이 안 걸리고 차주분은 혹시나 해서 이제 점화 플러그와 코일 그리고 하이텐션 코드 그러니까 그 고압 배선 5L 디스트리뷰터랑 디스트리뷰터 캡까지 해서 부품을 주문해서 직접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작업 자체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일단 플러그를 교환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플러그의 문제일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한번 좀 진단을 해 볼게요. 배터리가 방전됐으니 점프를 대고 시동을 걸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이렇게 더블로 위아래로 분리가 되는 형태의 라이트가 들어가고 지금 엔진룸을 보면 보조 탱크는 교환을 하신 것 같고 배터리가 방전됐으니 점프를 대야겠죠. 이게 LPG 믹서가 여기 있네요. 전원을 연결해서 시동을 걸었고요. 차가 지금 번들번들 떨고 있어요. 엔진 경고등도 점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머플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연소 냄새가 휘발유 냄새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고 있고요. 일단 진단기로 한번 고장 코드를 좀 찍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먼저 뜯어서 엔진의 연료 압력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짐작이 가는 게 있긴 한데 이 차량의 특성상 좀 문제가 자주 있는 부위가 있어요. 의심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얘는 이제 뷰다라고 해서 디스트리뷰터라는 부품이 있는 차량이고 이 디스트리뷰터 뚜껑을 오픈을 해서 이제 연료 압력하고는 먼저 재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캡을 열어봤더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분배기 쪽에 이 중심 전극이 죽었었어요. 이게 죽으면서 전기가 요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약하게 들어오고 각 실린더별로 전기를 분배하는 것이 약해지니까 미스파이어가 일어나고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원인이 된 거는 요 디스트리뷰터 캡 그리고 요 로터 요 두 놈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였고 요거 일단 혹시나 해서 캡만 먼저 교환하고 시동을 걸어 봤는데 엔진의 런이 너무 좋아졌어요. 플러그랑 이제 케이블하고 나머지 이 점화 코일까지
같이 다 교환을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둘의 차인가? 어? 아니 지금 보면 둘이 같은 위치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의자에 있고 한 명은 땅바닥에 있잖아. 저희 점화 플러그는 뒤쪽에서 교환하고 여기 타이어 옆에 사이드월 쪽에서 작업을 하는 게 보통의 형태인데 아래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작업을 해요. 플러그 갈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플러그랑 배선을 모두 교환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제 디스트리뷰터 캡의 문제였었으니까 지금 엔진 상태가 깔끔해요. 이 하이텐션 코드랑 요 디스트리뷰터 캡 그리고 안에 로터까지 다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 엔진 런이 지금 너무 상태가 좋아요. 아유, 별거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이제 추가 오도 몇 가지만 하면 작업은 마무리되고 지금 교환한 부품을 보면 요거 디스트리뷰터 로터. 이 로터의 중심 부분이 전기가 샜던 흔적이 이렇게 심하게 있고요. 여기 보면 요 중심 전극 부분이 다 닳아서 날아가 버렸어요. 요런 상태면은 전기가 이 중심 전극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얘가 받아서 다시 일로 각 실린더로 전기를 분배해주는 전기의 분배기 역할을 해주는 디스트리뷰터예요. 그래서 보통 흔히 뭐 전기 업체에서는 비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뷰다 캡 디스트리뷰터 캡이 문제가 돼가지고 부조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방식의 자동차들은 정비할 일이 거의 없어지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